와, 지금 미친 날씨인 것 같아요. 지금 해도 막 지금 구름 한 점 없는 이 뜨거운 더위에 지금 육수를 듬뿍 흘리시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신데 이분 누구신가요? 안녕하십니까. UCNC에서 해외사업개발팀을 맡고 있는 이재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더치겠는데 지금 솔직히 제가 너무 막 짜증이 막 올라와서 진짜 막 여기 온 이유는 뭔가요 저희가? 아, 저희가 지금 실험을 뒤에 보시는 컨테이너 네 군데에서 일반 페인트와 저희 페인트의 특성을 좀 체크를 하고 있는데 저희 페인트를 칠한 컨테이너에 들어가 보시면 왜 여기에 왔는지를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거를 어떤 실험을 보통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에 따라서 외부의 표면 온도와 내부의 실내 온도를 검토를 하고 있고요. 특정한 온도를 세팅해 놓고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가동해서 예를 들면 23도에 맞춰서 얼마만큼 에너지가 쓰이고 있는지, 겨울철에는 난방 온도를 맞춰 놓고 얼마만큼의 난방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는지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베드가 되겠습니다. 들어가셔서 직접 표면 온도와 실내 온도를 확인하시고 피부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면 정말 차이가 확실히 있습니다. 제가 또 대표적인 땀쟁이라서 제가 들어가면 제가 입은 거짓말을 해도 제 땀은 진실을 말할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실까요? 네네. 보시면 네네. 일반적으로 이제 단차열 페인트가 아닌 페인트를 바르거나 페인트가 아예 발라져 있지 않은 미도장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을 한번 만져보시면 지금 거의 달걀과의 뜨거워. 진짜 정말 계란파이 하기 전에 프라이팬 온도 체크할 때 수준은 정말 뜨거운데요. 일반 페인트를 바르거나 하는 페인트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달걀이 프라이가 될 정도의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 역시 15개 페인트 그럼 들어가시죠. 이어서 저희 UCN 페인트가 쓰여져 있는 컨테이너를 한번 터치해보겠습니다. 확실히 온도가 낮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실내로 들어가서 들어가시죠. 실내 한번 온도를 보시죠. 베어 컨테이너라고 불리는 이제 페인트가 칠해지지 않은 그 네. 컨테이너고요. 내부 들어가시면 내부 온도랑 외장 온도, 그 외부의 표면 온도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들어가시죠. 네. 여기가 단차열 페인트를 시공하지 않은 일반 컨테이너 네. 아닙니다. 두 가지 온도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고요. 실내 온도가 45.7도, 지붕 온도가 59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거 이 상태로 그냥 그대로 여기서 사우나로 운영이 될 것 같은 날씨인데요. 시공이 되어 있는 컨테이너 한번 이동을 해서 한번 얼마 차이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를 보시죠. 땀이 나면서 막 시원해. 화장품이 막 눈에 막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저희 UCNC 컨테이너 들어가 보시죠. 네? 네, 느낌 확 다르시죠? 예, 무슨 약간 그런 저기 있다 보니까 진짜 천국이 온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온도를 보시면 지금 외부 온도가 50.8도, 이 지붕의 온도가, 실내 온도가 39.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보통 그러면은 온도가 한 7도에서 한 8도 가까이. 네, 일반적으로는 8도. 지금보다 날씨가 더 덥다면 아마 효과는 더 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무슨 뭐 약간 멍텅구리 숫자 띄워놓고 그런 거야? 아, 이게 우리가 막 UCNC가 막 한 게 아니라 KCN이 인증서를 내주기 네.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해놓은 거예요. 네. 선생님 이제 믿을 수 있겠죠? 믿을 수 있어요 지금.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희가 지금 신제품으로 개발하고 있는 철도형 도로가 있는데 네, 이거 한번 확인하시죠. 이거는 뭘까요? 지금 현재 저희가 대전교통공사랑 진행하고 있는 철로 실험을 세팅을 해놨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두 개의 선로에 하나는 페인트를 바른 거고 하나는 네. 바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에는 발라놓질 않았잖아요. 네네. 위에는 이제 기차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페인트를 칠하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사이드랑 밑에를 칠해서 선로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온도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 안 칠한 거는 보통 한 52도. 저희 거는 한 45도 정도, 한 8도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8도 이상의 차이가 나는. 그러면 이 효능이 얼마 정도 유지가 될까요? 보통 1년 이상 가고 3년 정도는 보고 있고요. 이 레일에 기차가 다니기 때문에 옆에 이제 오염이 덜 돼야 되고 비에도 강해야 되고 네. 일반 페인트와는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가끔 보면 다 중국에서 만들어 오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혹시 이게 생산 공장이 국내에 있나요? 중국에 있나요? 당연히 국내에 있고요. 여기서 차로 한 10분 정도 가게 되면 검단 산업단지라고 있습니다. 네, 내가 이제 실제 정말 생산하는지 한번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